학자들의 왕궁 후해성입니다. 이 왕궁은 지은 지 210년 넘게 됐고 지은 데 풍수지리에 전달을 했으니까 1993년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. 이 궁의 건축은 주로 남향 방식, 이쪽이 남쪽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 앞쪽은 대문, 바로 궁의 남문, 다른 대문보다 가장 크게 만드는데 저 남문 얘네를 주로 특별한 문이 늘어서 원래 왕궁의 동문은 남자든 다니문, 그 다음에 서문은 여자든 다녔던이었습니다. 왕궁의 면적은 한 170만 평 정도 되어서 지은 데 27년까지 걸렸습니다. 성곽도 쌀까지 계속 합쳐서 첫 번째 성은 바깥의 외성. 예, 현재 여러분 계시는 자리입니다. 그리고 이 외성 옛날에 한국에서 만듭니다. 거꾸로 인공해자로 만들었는데 담장 두께 한 21m 정도 찍었습니다. 저쪽에 담장입니다. 두께가 21m입니다. 두 번째 성은 이쪽으로 내서 또는 황성. 황성 중심에서 세 번째 성 자흥성입니다. 이렇게 대규모로 만들지만 베트남 전쟁과 자영이기도 한데 왕궁 안에서 건물들이 70%까지 파손됐고 현재까지 복원 중입니다. 베트남에서 옛날부터 19세기 말까지 한자를 사용했으니까 이 왕궁 안에서 건물들의 명칭은 모두 한자로 지었습니다. 저쪽 남문의 명칭은 오문입니다. 남쪽의 항암문이니까 그 오자가 남도자가 남도자요. 그리고 남문 입구를 여러분 보시면 다섯 개로 만들었습니다. 아마 세세 개 있죠? 양쪽 하나씩 떴습니다. 종 다섯 개. 이런 숫자가 주역에 남은 숫자. 오행 상징으로 따서 만들었습니다. 옛날에 이쪽은 광장에서 행사 때만 황제가 남문 위에서 넣었습니다. 위에서 지붕 색깔이 두 가지 만들어요. 가운데 노란색 지붕, 그 자리가 황제의 자리죠. 양쪽에서 초록색 지붕은 신하들의 자리입니다. 그래서 현재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바로 노란색이죠. 하지만 현재 남문위에서 곰세종이요. 문제는 습도입니다. 여기서 베트남의 중부지방이요. 이 지방에서 1년에 건축 기간이 없습니다. 습도가 항상 높아있어. 위에서 올렸던 나무가 다 섞어서 곰세 좀 다시 보완하고요. 여기 여러분 보시면 나무 건축은 3층이죠. 3층입니다.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뒤에서 깃발이 밑에서 또 요새 건물 3층입니다. 이런 건축 뭐냐면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건축으로 지었습니다. 예, 여기에 우리가 외성까지 구경했지 못했고요. 너무 커서 170만 평인데 이쪽 내성만. 하지만 내성의 나무는 있고요. 출구는 동문입니다. 여기서 들어가서 나갔대요. 동쪽이에요. 제 자리도 다시 안 오겠습니다. 40분 정도 구경하니까 저랑 잘 들어서 구경하십시오. 짐은 떨어지면 착비가 걸승됩니다. 진짜요. 특히 여자분들 짐은 떨어지면 후궁으로 되겠습니다. 잘 들어오세요. 네.